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얘는 제 친구 마시멜로예요. 이름 특이하죠? 마시멜로 엄마 여기 앉아있어. 언니가 재밌는 책 읽어줄게. 네, 앉혀놓고 마시멜로 문 열어요. 그럼 우리가 9시 예배 끝나면 10시 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제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날 살아날 거예요. 거들거들 간절부절하게 부탁했어요. 아, 슬프다. 딸이 죽으려고 하는데. 마시멜로 괜찮아. 그 여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야이로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여고 애써 싸우고 밀면 따라왔어요. 그 중에는 12년 동안 아픈 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에 치료비를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손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은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병을 고치는 힘이 나가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늦었어요. 딸님이 죽었어요. 야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야이로의 눈에서 눈물 주르르 흘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을 갔어요. 그 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슬퍼 보였어요. 야이도 또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아기가 살았을 텐데 딸이 죽었구나. 야이로가 말했어요. 괜찮아.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부부가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기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소나야, 일어나거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좀 주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와 손녀의 부모는 깜짝 놀랐고 기뻤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